팬들이 오라는 것은 옛날에 좀 허드렛한 일을 오라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밤에 일어난 일을 오라는 거야. 딱 5분만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? 가짜가 80%. 80%? 아니야, 내가 그 정도는 아니 70%? 내가 억울한 말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유종일 감독한테 얘가 강주 잡았을 때 가서 네. 그 얘기를 농담을 했어요. 네. 형님 지금 이자 달라는 소리 할 테니까 돈 주시오. 무슨 돈? 예전에 삼성 버스 불탈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내 얼굴을 찾아갖고 의자 밑에다 내가 넣어놨어요. 저! 어? 어떻게 소리 난 거예요. 불이 그 버스에가 어 미치겠네. 얼마를 넣었는데? 그때 20 얼마? 아, 그래도 돈이지만. 아, 그래도. 20 큰 돈이죠. 아니, 그러니까 그때는 형님이 무슨 사람 구하러 간 게 아니고 돈 가지러 간 거예요. 그래서 그 버스에 하필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. 내가. 그래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삼성 갔다 유종일 감독 만나면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네. 그게 나 전 재산이었고. 집에 가면 그걸로 살림해야 되는데. 아.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. 아. 이게 이 억울함을 나중에 지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면 내가 이제 왜 유종일 감독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네. 형님 이것도 있고 형님한테 또 받아야 될 합의금이 있습니다. 뭐가 또 있어요? 제가 대구에서 네. 유종일 감독 친타 후에 네. 제 큰 돈을 받았어요. 그것도 5회 말 한 타자만 잡으면 승리 투수예요. 야 이게 지금 네. 여자분들이 제가 어떻게 했으면 그걸 맞고 입술이 피가 터지는 것을 이제 벤치에서 볼까봐 고개를 돌렸는데 센터 스크린에 비디오 잡은 게 화면 큰 화면에 나온 거예요. 입술에 이제 피가 터질 정도로 네, 거기서 한 타자 못 잡고 내려가 패전 아니죠 승리 투수를 못 하잖아요. 그때 내가 알기로 5대 1인가 아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거기만 던지면 되는데. 네, 그 타자만 그래서 유나모 수석코치님이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. 웃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. 네. 한 타자인데 내려가고 싶냐 참고 던질래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마침 또 동기였어요. 누구였습니까? 강종필 선수라고 삼성. 내가 그걸 다 이제 알아요. 네. 분명히 제대로 맞았어요. 그리고 한 타자만 이제 잡으면 승리 투수야. 네. 근데 이제 친구가 초구에 툭 그냥 건드리고 나온 거예요. 네. 내려오자마자 그냥 얼음을 갖다 부어놨죠. 내가. 승리투수는 요거다 하고 나왔죠. 네, 하고 나왔죠. 네, 그냥 승리투수는 했어요. 그냥 좀 값비싼 승리투수인데, 네. 우리 트레이너 얘기하는 얘기가 또 관건입니다. 예. 뭐, 더 이상 얘 볼 일 없죠? 얘 볼 일 없죠? 그때 원호 안 나왔을 때 아니에요? 아니요, 났어. 났어요? 아, 그 사건 이후로 났어요? 아니요, 그 전에. 아, 그 전에 났어요? 네. 네. 와, 그러면 거의. 네. 근데 그때 이제 상처가 네. 아직도 있죠? 아니,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아니. 딱 5분만 네.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? 근데 5분만! 정말로. 야구 그 실밥이 그대로 찍혀있는 거예요. 아. 야구 실밥이. 아니죠, 그래. 표시가 네. 딱 나가지고. 그거 완전 돌이잖아요, 그거. 근데 찍혀있는데. 와. 그 다음, 그날 끝나고 서울로 원정 경기를 떠나야 돼요. 네. 아침에 딱. 그 자고 일어나서 도착해서 요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. 이게 다 핏물인 거예요. 이게 네.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. 왜요? 그때 당시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.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막 또 막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 뒤 허드렛 일 다 또 해야 되잖아요. 아니,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다쳤다고 좀 빼줬나요?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왜 그냥 밑 안 묻고 이제 입술 터지도록 이제 해서 한 타자 잡고 나와 승리 투수 됐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종일 감독 만나서 그때 불탄 돈 이거 합의금 이제 웃으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에피소드예요. 제가 이게 좋은 에피소드예요. 이건 정말 어떤 추억에 있는 에피소드. 예, 야구 하면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? 선수들 계약하러 왔는데 다 서울로 가요.
서울 본사로 가. 그때 당시 여의도에. 나는 맨날 매니저가 불러갖고 창고에서 해. 제일 부러웠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, 진짜. 여러분은 지금 정유석, 정혜열의 인생극장을 생각해. 우리 정혜열 선수 같은 경우는 서울 가서 구단에 가서 사인하고 계약하죠. 아~ 형이 한번 갔다 오면 손이 얼마나 되겠지? 아니, 그런데 나보다 정말 배운데 200만, 300만 원 올릴 텐데. 무슨 돈이 깨져요? 거기 올라가면. 아니,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친구 술 먹고. 계약 먹고. 그러면 또 계약하면 기분이 좋나요? 그때 우승해서 보너스 받았으니까 또 쓰죠. 아니, 보너스 얼마 받았습니까? 막 나온다, 이제. 보너스. 이 친구들은 돈을 받고, 나는 혜태제가 과자 받은 놈이에요. 농담 아니에요? 진짜로 과자. 종합 세트. 아, 진짜 농담 아니에요? 종합 세트 하는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내가 말씀 명절 때 줬지. 아니, 종합 세트라는 게 명절 때 나오지만, 그때 당시도 A, B, C, D로 해서 보너스를 나눠줘요. 내가 뭘로 받겠어요? C? 나는 제일 핫발이죠. 그걸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보조 선수 용돈이라고 봐야 되고 이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A, B급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도 이제 10승을 했을 때는 A급을 받았죠. 지금 이 이야기는 형이 80년도, 89년도까지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상.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91년도부터 해서 11승. 93년도 11승, 94년도 10승, 그리고 95년도 10승인데 지금 딱 9승에서 이 항목을 구해가지고 딱 두 자리 수였어요. 네. 그때부터 그럼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. 또 받은 만큼 잘 받았어요.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에 좀 허드레한 일을 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밤에 일어난 일을 원하는 거야. 내가 운동하면서도 글을 잘 써요. 네. 제가 필체가 좋아요. 네. 옛날 타이거즈 레전드 선수들 사인을 거의 80%를 내가 다 합니다. 이야. 지금 시내에 나와 있는 볼들. 짝퉁은. 이게. 여러분, 지금 그건 명품 아니에요. 여러분, 그 진품 아니야. 네. 제가 거의 80%를 왜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냐면 100개, 200개 사인을 그 스타한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본인한테 받은 거 외에 다 가져갑니다. 못 와요. 직접 들고 찾아오세요. 못 합니다. 예. 그 몇백 개를 그 물론 선수들 사인도 내가 만들어준 선수도 있고 그래요. 예. 지금도 내가 그 선수들 사인하라면 지금 성한영 사인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. 똑같이. 하다못해 잠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인볼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볼도 저것도 내가 내가 느끼는 이게 아 이건 상책 맞네. 이건 맞네. 이건 맞네. 이건 맞네. 왜냐면 거의 진짜 80%는 거의 나가죠. 저 그 김성환 전설에 배팅볼까지 그냥 수도 없이 던졌는데 김성환 선수의 사인까지 세상에 해주셨다. 너무 자 여러분 다음에 저희가 CG 채널을 해서라도 진품 빨리 입수하세요.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좀 하면 감정을 써 이게 한번 회기 한번 더 갔다 옛날에 그러니까 네. 지금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하는 그렇죠,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. 그때 당시 그런 스타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기가 그럼요. 힘들어요. 네. 왜냐면 한두 개는 모를까 내가 입장에서 제 선배한테 형님 사인 하나 부탁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. 야. 그래서 TV에서 기록하면서 이게 다 보고 연습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가짜가 80% 나올 거예요. 아니, 80%? 아니야, 내가 그 정도는 아니 70%? 60, 70%?